아프리카 TV 멘트 첨가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좀 눌러주세요. 따봉! 아쉽네요. 아쉬워. 살찌는 법 좀 알려주세요. 또 2시간마다 먹어야 돼요. 그 설사하면은 설사하면 아무리 뭐 라면 먹고 그 해도 살 안 쪄. 2시간, 3시간마다 꾸준히 조금씩 소화될 만큼 계속 먹어요. 그거 아니면 안 쪄. 절대 안 쪄. 그냥 그 마른 상태로 죽어야 돼. 아니 내가 그랬었어. 저녁 늦게 막 친구들 따라서 뭐 소고기와 삼겹살 먹고 막 된장찌개 먹고 밥 한 그릇 떠요 이래가지고 요만한 밥 공기 와갖고 한 그릇 떠? 살 안 쪄요. 3시간마다 조금씩 자주 드세요. 계란 후라이라도 저녁에만 많이 먹는다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? 아니 저녁에도 많이 먹으면 왜 된 줄 알아요? 저녁에 많이 먹잖아요 우리 그 마른 체질 사람들. 배가 엄청 불러. 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다 싸요. 삼겹살 이마에 모여 막 돈을 막 엄청 한 5만원치 6만원치 막 뱃속에 넣으면 이마에 배가 불룩해갖고 ED처럼 있다가 집에 도착하고자 설사 하고 그래도 난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찍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이러고 있는 다 이렇게 마른 사람들 다 똑같아. 여러분들 못 믿으실 것 같아요. 여보 말랐을 때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. 저 지금요? 응. 말랐지. 여러분 오른쪽이 빵이에요. 손가락 봐봐 이거. 손가락 이거 보여요 닭발? 여러분 이거 닭발 보여요? 손가락이 봐요? 똑같이 해봐. 여기 봐요. 여기 사이에 살 없어가지고 이거 흠뻑 패인 거 보여요? 손가락 살 없어가지고? 이러면 오른쪽 나 아니에요? 오른쪽 이거 저 대학 때예요. 대학교 때. 빵이가 대학교 때고 오른쪽은 나 아니고 그 저거 여러분 제 친구예요. 저 게이 아니에요. 애인 아니에요. 저 애인 아니에요. 이거 친구예요 친구. 이거 봐요. 이게 이거 봐. 이 어깨가 넓은데 이게 어깨가 넓은 게 근육이 아니라 뼈. 저 어깨 뼈 보이죠? 이거 봐. 약간 차인표라기보단 유희열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. 유희열 느낌 좀 나는 것 같고. 내 옛날에 많이 들었다 이 유희열 소리. 근데 애초에 뭐가 골격이 나쁘지가 않았네. 나쁘지 이게 어떻게 나쁘지가 않아. 뭐.